코로나 위기는 22년 만에 노동계와 재계 또 정계의 모든 주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회의가 열렸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첫 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20분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영환 민주노총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와 손경식 경총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며 노사정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각자 입장만 고집하면 작은 결실도 거둘 수 없다고 조속한 합의점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주요 논의 내용이 뭐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노동계는 기업의 해고금지 법제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편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계의 임금 인상한 양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대타협을 이루더라도 이에 대한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 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경사노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민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한 후속 논의 난항도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